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오늘은 또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피부과 갔다서 얼굴이 작살이 났기 때문에 쓰고 나온 거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걸 안 사려고 했는데 사게 됐네요. 왜냐면 오늘이 12월 10일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나왔죠? 근데 제가 3090은 없고 3080이 요거 RTX 3080 파운더스 에디션 요거랑 에이수스 거 터프 노노버 클럭 모델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펑크 접속을 해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조금 해봤는데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요. 와, 씨. 레이트레이싱을 키면은 DLSS를 안 키고는 60프레임 게이밍이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또 플레이하기엔 또 신작에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게임이라서 그만큼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있는 그런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그래도 키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모델은 보시면 알겠지만 MSI의 RTX 3090 슈프림 X입니다. RTX 3080, 90 처음 나왔을 때 광고를 MSI 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또 MSI 거 들고 온 거 보면 아 이거 광고 아니냐고 또 돈 받고 가지고 왔네 이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네, 오버시스템에서 제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개인 방송에서 3090 이제 끝판왕은 스트릭스로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스트릭스를 구매를 안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물량이 없고요. 두 번째로 스트릭스가 지금 고주파 이슈가 있어요. 스트릭스 산 사람들 고주파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고. 저는 지금 오픈 케이스를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생기는 모델을 사면 더더욱 신경이 거슬릴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딱히 없는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최상급 모델이라고 하면 이거 말고 이제 어로스 익스트림도 있죠? 그것도 물량이 없어요. 최상급 모델 중에서 그나마 구매할 만한 게 슈프림 X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이 나왔던 모델이긴 해요. 아시죠? 근데 슈프림 X 이거 원래 예정에 없던 모델이죠? 원래는 여러분 트리오가 상급이고 라이트닝이 최상급으로 나왔어야 맞는 건데 이번에 트리오 원가 절감을 오지게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개많이 쳐먹고 슈프림이라는 모델을 새로 냈어요. 그게 이걸 슈프림이라는 모델을 원래 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트리오를 원가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슈프림이라는 모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급이 돼버렸어요. 라이트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유저들 구매한 거에서 뭐 평 자체는 괜찮길래 구매를 했고요.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에이수스 메인보드 박스 보장이랑 엄청 비슷해졌네요. 이게 슈프림 딱 안쪽은 뭐 다른 트리오랑도 거의 똑같고 뭐야 마우스패드가 들어있네. 이거는 글카 지지대겠죠? 저는 쓸 일이 없습니다. 오픈 케이스에다가 글카 무게 받치게 고정을 해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없네요 구성품이. 묵직하네. 근데 디자인이 뭔가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래요.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트리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번 트리오 같은 경우는 옆판 LED가 여기 이렇게 라인만 하나만 찍 넣어가지고 원가 절감이 들어간 거라고 봐야겠죠? 원래 전 세대 같은 경우는 LED 라인 이렇게 2080Ti 엄청나게 간지나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슈프림이 LED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말이 많았던 MLCC는 4세트, 포스캡은 470짜리 2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처음에 이슈 있었던데 그때 얘기 나왔던 걸로 MLCC가 어느 부분에선 좋은데 MLCC만 있는 거는 뭐 고주파 뭐시 뭐 많을 수 있다 그런 소리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스트릭스가 고주파가 많은 게 그것 때문일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터프 같은 경우도 이게 6세트인데 딱히 고주파 이슈는 없거든요. 클럭이 낮아서 그런가? 스트릭스가 이제 고클럭이 보장이 되니까 그 고클럭일 때 제대로 안 걸러지니까 고주파가 많이 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입니다 여튼. 그리고 백플 아 이거 백플 MSI 진짜 그 3080 왜 그러셨어요? 드디어 그 뭐 썼다고 했죠? 그래핀 썼다고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료도 읽어줬구만. 통짜 그래핀이 아니고 플라스틱에다가 그래핀 코팅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왜? 트리오 3090 모델도 2080Ti 때하고 동일한 금속 백플 썼고 여기도 똑같이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이 더 좋았으면 당연히 여도 그래핀을 박았을 텐데 아니니까 지금 금속을 박았겠죠. 확실히 트리오에 비해서 훨씬 더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약간 이런데 헤어라인 따놓은 것도 그렇고 약간 고급스러움의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것도 따라서 맞는 것 같아요. 사일런트하고 게이밍 펜커브 변환 스위치. 이게 트리오나 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없습니다. 따로 바이오스를 배포를 했었는데 이제 아예 터프나 스트릭스처럼 그 제품 자체에 이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를 넣어놨네요. 이거는 설계가 아무리 봐도 터프하고 스트릭스를 의식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재질 자체도 여기는 뒷판하고 똑같은 그 금속 재질이고 여기 끝부분에만 플라스틱인 거네요. 요 같은 경우는 1슬롯이고요. HDMI 하나, DP 3개. 파운더 세션에 맞게 딱 기판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타사 같은 경우는 여기 HDMI 슬롯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스텀 순행을 할 거라면 1슬롯 모델인 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HDMI 여러 개 쓸 거라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공랭 쓸 거라서 그건 별로 상관없는 거고 지금은 8핀은 3개. 상급 라인업답게 세 개를 박아놨고 나머지 뭐 특이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장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설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여러분, 이게 슈프림이 내가 보기에는 전세대 트리오 라인업 이어받는 그런 느낌이네. 이 LED 라인 보세요. 전세대 거보다 근데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오, 이쁘긴 이쁘다. 여기 라인도 있고, 야씨, 이쁘네. 일단은 글카 이제 오버클럭 하는데 상급을 가르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전력 제한, 어디까지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최대 450W까지 풀리네요. 기본 전력 제한은 420W고 450이면 그래도 상급은 맞을 거예요. FTW3 같은 경우는 500W까지인가 풀리고 스트릭스가 어디까지 풀리더라? 그 다 제가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넣어둘게요. 아무튼 450W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 전력 제한 자체도 420W면 무난무난하고요. 그러면 타스 돌려가지고 타스 몇 점 나오는지 한번 해봅시다. 타스 같은 경우는 CPU 영향을 워낙 많이 받네. FHD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오버클럭 따라서 달라가지고 의미가 없고 이제 타스는 버립니다. 타스로 갑시다 무조건. 네, 보시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2389점이 나왔는데 타스 2만 점 넘으면 아마 상급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글카 온도 보시면은 지금 쭉 오르다가 69도가 최대 온도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글카 클럭을 보시면 초반에는 1900 초반 정도 나오다가 1800 후반 정도에서 뭐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어느 정도 클럭이 나오면 이게 좀 클럭이 잘 터지는 거다 이런 걸 좀 아는데 파스는 잘 몰라요. 이게 또 부하도 따라서 최대 클럭이 바뀌기 때문에 파스가 파스에 비해서 아무래도 부하가 심한 프로그램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충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인 성능 자체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요 글카 어느 정도까지 그래픽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 간단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 점수 21,422점이 나왔어요. 그래픽 스코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몇 점 나왔죠? 23,373점이었나? 23,370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가격을 나누기 23,370점. 이렇게 계산하면 5.1%? 대충 5% 정도 지금 오버클럭을 더 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50만큼 오버클럭을 넣었거든요. 이거 150은 펜속 오토 둔 상태로 한 거고 펜속 오토 둔 상태로 하니까 솔직히 뭐 소음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펜이 그렇게 빠르게 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지금 이거는 펜속 풀로 돌려놓고 한 겁니다. 지금 클럭 보시면 확실히 많이 들어가죠? 후반 막 최고 찍는 거는 2085도 찍고 2000 초반 정도에서 2000 중반 정도 무난하게 유지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율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 오버클럭은 거의 안 했는데 솔직히 실사에서는 크게 의미 없어서 안 한 거고 코어만 했는데 150 정도? 160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150 정도 들어갔으면 무난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맛배기! 싸펑! 나폭 맛배기만 들어가지고 대충 프레임 어느 정도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조금 진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프레임 96? 95? 지금 글카 클럭 꽤 잘 나오죠? 지금 100까지 오버클럭을 해둔 상태여서 전력 풀고 뭐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울트록 기반에서 뭐 사이코 이런 것까지는 올리진 않았고 레이트레이싱 울트라의 DLSS가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DLSS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끄고 네이티브 해상도로 플레이를 하면 프레임이 와우 60이에요.
60이면 그래도 할만한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QHD 풀업에서 60프레임? 뭐 실제 밖에 나가면 그래도 프레임이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여기서도 레이트레이싱 보시면 꽤 터지거든요. 괜찮은 것 같기도. 오, 생각보다 프레임 잘 나오네. 아무튼 원래 3080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한 10프레임 정도 더 높아진 느낌이에요. DLS 품질 말고 한 균형 정도로만 놓고 하면 균형 정도로만 놓고 해도 105 이 정도면 충분히 고추사열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죠. 근데 105 정도로 하면은 좀 캐릭터가 약간 좀 흐려진 느낌? 이게 DLSS가 UI는 똑같은 해상도로 지원이 되는데 인게임 이제 모델링 같은 거나 그런 데서 해상도 낮춘 거를 이제 슈퍼 샘플링 해가지고 키우는 거라서 조금 흐려지는 감이 있습니다, 살짝. 더 많이 주면 줄수록. DLSS 무난하게 품질에 엄청 큰 차이 없이 알려면 그냥 품질로 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프레임 오르는 게 60에서 거의 한 50% 넘게 뻥튀기 되죠? 충분히 DLSS 옵션 주고 할 만하죠? 괜찮네요. 프레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080에서 3090으로 그래픽 카드를 바꿔봤습니다. 3090 원래 트리오를 썼었지만 슈프림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더 상급이죠? 네, 확실히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소음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데시벨이 높아지면 제가 썼던 것들은 좀 약간 하이톤? 팬 작은 게 돌아가는 그런 소리 있죠? 좀 하이톤. 하이톤에 소음이 나가지고 실제 소음 측정, 데시벨만 측정한 거에 비해서 좀 더 소리가 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슈프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로우톤 느낌이라서 안 들려요. 솔직히 저기 앉아서는 그냥 안 들립니다. 그리고 고주파도 아까 사펑 돌렸을 때 딱히 여기서는 전혀 안 느껴졌고 고주파 심한 제품은 한 이 정도에 앉아서도 막 찌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오픈 케이스라면 전혀 안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수율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